제19호 태풍 솔릭은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요.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오겠고, 모레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이후로는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북한 지역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남 지역은 당장 내일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겠는데요. 일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이제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태풍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인 내일까지 날씨는 계속 많이 덥겠습니다.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오늘 밤에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도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만큼 선선합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창원과 김해 22도, 의령과 고성은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창령과 밀양, 양산이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20도 안팎으로 제법 선선하고요 낮 기온은 합천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부터는 점점 더 높아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금요일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지만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